이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갈 때쯤 됐는데 왜 안 가지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물난리에도 불구하고 충북도 의원 4명이 여야 할 것 없이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나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최악의 물난리에 혈세로 해외 연수 500만 원씩 지원받아서 관광지 순회에 떠났다.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과연 누가 어떤 도의원님들이 떠나셨는지 이런 거 하는 게 또 저희 언론의 역할이니까요. 상세하게 한번 출력물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혈세로 유럽행 16일에 청주 폭우가 내렸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로 22년 만에 최악의 청주 물난리 사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이 청주 폭우로 사망과 실종자는 무려 7명이고요. 44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집이 물에 잠기는 모습들 뉴스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보셨을 겁니다. 충북 도내 재산 피해액만 172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피해였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18일에 충북 도의원 4명이 유럽행으로 출국합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학철, 박한범, 박봉순 도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최병훈 도의원 등 4명이 유럽행으로 출국을 한 겁니다. 이들은 27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프랑스, 니스, 이탈리아, 로마 등등을 피렌체 등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관광지죠. 허니문으로도 많이 떠나는 허니문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볼 게 많다는 거죠. 아름답다는 거죠. 재밌다는 거죠. 총 연수비용 4,793만 원. 경비는 1인당 도비 세금입니다. 500만 원씩 지원이 나갑니다. 충북도 도민들은 하루에 마실 생수가 부족해서 현재 물 공급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도에 세금으로 500만 원씩 그리고 자비 55만 5천 원까지 들여서 연수를 떠났습니다. 연수 목적은 문화 선진국의 새로운 문화산업 현황과 우수사례 벤치마킹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연수 장소를 보면요. 일정 대부분이 관광시설입니다. 사실상 외유라는 것이죠. 파리의 개선문.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모나코 대성당. 모나코. 아비뇽 페스티벌 연극축제. 모나코란 노래도 있어요. 오죽하면. 피사의 사탑. 이렇게 기운 거. 그리고 페라리 광장. 피렌체 등등. 관광이죠. 충북도 의회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는요. 오래전에 예약한 일정이고 취소 시에 절반 가까운 위약금을 물어야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떠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저분들 정치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정치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정무감각이 없어서야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무감각 제로다. 그렇죠. 지금 현재 근데 또 가기 전에 알리바이는 만들어놨어요. 오전에 예. 도의회에 모여서 사상 초유의 재난 피해를 남긴 청주시를 포함한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라고 결의문을 이렇게 한 다음에 오후에 바로 공항으로 이제 가신 거예요. 아니 결의문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라고 결의를 해놓고 공항으로 바로 갔어요. 일단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 이제 예. 나가서 저렇게 이제 관광지를 보는데 우리가 사실 그 기초 의원들이 매년 나갑니다. 나갔는데 저는 사실 나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아요. 네. 아무리 관광을 하더라도 좀 보고 와서 정말 좋은 견해를 가지고서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한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저렇게 지금 얘기했지만 사망자가 7명이나 나오고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식수도 부족한 마당에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렇게 관광할 기분이 나는지 또 이분들의 어떤 행동이 납득이 안 되는 게 또 몇 분은 포기하셨어요. 예. 몇 분들은 아 뭐 심지어 어떤 분은 인천공항까지 갔다가 몸이 아프다고 돌아왔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몸이 아픈 것보다는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온 분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끝까지 이제 예산이 1인당 5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절반 가까이 위약금으로 나간다고 해서 아마도 그냥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핑계일 뿐이고요. 그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활동하시겠지만 저는 이분들이 소속이 자유한국당 3명, 더불어민주당 이제 1명인데 당연히 다음 공천에서 이제 배제해야 되고요. 정당 차원의 사과도 있어야 되죠. 공천 배제까지. 지금 영상 보시면요. 집에 물이 차서요. 온 가족들이 집안에 찬 물을 빼내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일단 비는 그쳤지만 모든 집기와 가전, 가구, 삶의 터전
내가 눕고 잘 공간까지 지금 다 물에 젖어 있어서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 생수 공급까지 끊긴 이 상황인데 꼭 이때에 떠났어야만 했는가 강하게 비판할 대목이 남는 건데 기초의원, 김병미 네. 의원님, 기초의원 출신이시잖아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진짜 남다르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가 났을 때 제가 지방원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산사태가 나기 며칠 전에 이제 여름때였기 때문에 아내랑 여름휴가를 가려고 비행기표를 다 예약을 해놨습니다. 근데 시간당 100mm 폭우가 내리면서 산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로 현장으로 투입된 거죠. 무슨 여행 갈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서초구 우연할 때 네, 우면산 산사태가 났던 그 시절입니다. 여행 취소했어요? 저는 여행 당연히 안 가고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한 달 정도 복구가 걸리는데 이런 제가 분들이 정치해야 돼요. 왜 지방원의 역할이 중요한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본회의장에 모여서 특별재난지역 선포해달라고 땅땅땅 호소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폭우가 내려서 도시가 초토화가 되게 되면은요, 사실상 행정력이 마비가 돼요. 그리고 도시가 이렇게 물난리가 나게 되면 사회 기반 시설들을 복구하기 위한 중요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일반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곳에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예. 이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민들이 도와달라고 동사무소를 시작해갖고서는 구청, 군청에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전화를 걸기 때문에. 그럴 때 자기가 있는 속해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갖고서는 현장에서 있는 얘기를 실시간으로 체크해갖고서는 이거를 행정력이랑 전달하게 되고 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안 되면 중앙정부랑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발생하냐면 도저히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군병력이 오게 됩니다. 그 당시도 수방사가 와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수방사가 와서 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당시 중대장이 아이고 이제 저는 못하겠습니다. 간다고 했을 때 그 당시 중대장 바지가랑이 자꾸 붙드는 거예요. 제발 하루만 더 해달라. 아 중대장 하루만 더. 제발 하루만 더 피해볼게요. 이런 해달라. 것들을 지방원들이 해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군병력이 안 되면 소방병력 모으고요. 충청도 내에 있는 지역으로 소방은 지역 소방이잖아요. 안 되면은 전국에 있는 소방 연락해갖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 의용 소방 대건 다 끌어모으는 예. 역할.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입니다. 모이면은 자원봉사자들을 어디로 보내든지 통제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중간에 연결해 주는 것들 다 지방원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해외 나가서 외유를 즐기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중에 위약하면은 250만 원 절반 정도가 날아간다 그러는데 위약금 내면 되죠. 예. 그리고 나머지 있는 돈 250만 원 가지고 최악의 물난리가 났으니까 자수습을 하시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수해를 잘 극복한 해외를 다시 골라갖고 적은 금액으로 조금의 소수의 돈들을 보내면 되는 겁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정성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정당의 역할이라는 게요. 이런 분들 공천한 것에 대한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정당이 분명한 메시지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건 라인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 돌직구쇼의 또 다른 코너입니다. 요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코너인데요.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을 줄인 신사동 그 사람 오늘도 준비됐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신사동이 준비되어 있는지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그 신사동 공개합니다. 세 명의 주인공이 오늘 신사동 그 사람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오셨을까요? 첫 번째 신사동 만나볼까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신사동의 첫 주인공은 탁현민 선임 행정관이 차지를 했습니다. 탁 행정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화 통화에서 사퇴를 시사했습니다. 자진 사퇴를 시사했다. 그런데 사퇴의 시기와 시점 모양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했습니다. 그 전에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절대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던 것에선 많이 진전이 됐지만 여전히 사퇴에 대한 의문은 남고 있는 대목입니다. 뭐라고 밝혔는지 함께 보시죠. 적당한 때 그만두겠다. 4년 뒤가 될 수도 있고 5년 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적당한 때 그만두겠다. 오래 할 생각은 없다. 날짜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청와대 생활을 정리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청와대에 들어왔는데 짐이 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이게 자진 사퇴는 내가 언제 자진 사퇴를 할 거다라고 예고를 나가는 법이 별로 없는 법입니다. 그냥 말하는 순간 자진 사퇴를 하는 건데 언젠가 나가겠다라고 자진 사퇴를 예고하는 발언까지 탁현민 행정관이 한 것 이례적인데요. 지난 14일 경향신문과 인터뷰 내용은 이랬습니다.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 못했을 때가 물러날 때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나만큼 지금 역할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난 절대 안 물러나겠다. 이런 발언이었는데 어제 인터뷰에서는 조만간 적당한 때 청와대 생활을 정리할 것이다. 라고 뭔가 뉘앙스는 분명히 바뀌긴 한 것 같은데 정성희 위원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진사퇴를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죠. 사퇴를 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사표를 던지면 그냥 던지는 거예요. 언제 내가 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제 지금 뉘앙스를 보면은 사실상 오래 견디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을 본인이 하는 것 같은데 좀 명예롭게 어떤 시점을 봐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느낌으로는 여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론을 보는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 굉장히 이제 비난이 거셌다가 본인이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또 어저께 지원 사격이 좀 있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라든가 주변에서 또 비난하지 말라. 또 친문 그런 어떤 친문 지지자들의 어떤 파견민 보호 뭐 이런 그 어떤 노력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론을 보면서 좀 그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일 바라는 것은 이제 여론이 이제 잠잠해지고 사실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아마 상황이 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적당한 때라고 하는 거는 여론의 추이를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의 추이를 보는 것이다.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아무래도 이 메시지, 대외적인 메시지 전문가시니까 탁 행정관의 지금 이 메시지는 사퇴를 시사하는 메시지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저거는 물러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아, 왜 자꾸 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하는 거야. 어허. 아,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야 하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다시 얘기하기도 좀 민망하죠. 워낙 많은 얘기를 했고 워낙 여러 차례 얘기했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얘기되다가 잠잠하게 그냥 묻히는 것을 원할 거예요. 그렇게 묻혀진다면 아마 대통령과 임기를 마지막 할 때까지 가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안 되죠. 왜 안 되냐면요. 대통령 인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철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철학을 구현하는 방법이 인사를 통해서 방향도 같이 나오거든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대통령이 같이 그림자가 보여야 하는데 이미 여러 차례 여성 문제에 관해서 특히 성 문제에 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답답한 건 이런 겁니다. 저 정도가 되면은요. 민정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민정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본인은 나가려고 안 해요. 대통령은 또 내보내라고 얘기 못해요. 마음이 약해서도 그렇고 예. 인간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면 민정이나 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조용히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국상이 불러야 된다. 예, 당신 일을 열심히 하고 예. 정말 공 많이 세웠는데 어떻게 하냐. 일은 하는 건 하는 건데 당신 때문에 지금 초창기에 우리 청와대 대통령 입장이 청와대 입장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다. 좀 용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 권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이제까지 그런 과정은 비공식적으로 많이 존재해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없었던 거거든요. 없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이미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왔는데 주변에서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에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도대체 이분들이 얘기하는 국민의 뜻은 뭔가요? 뭐 저 여성가족부 장관이 건의를 했고 국회의원들 네. 여성의원들이 다 건의했고 모든 언론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데 여기에 더 가는 국민의 뜻이 어디 있다는 건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정말입니다. 대통령께 부담되면 안 됩니다. 예.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도록 봐야죠. 예. 아하. 여가부 장관이 탁현미 행정관에 대해서 해임을 강력하게 건의했다라고 밝혔지만 청와대가 여가부 장관의 건의를 사실상 묵살하자 다른 장관 후보자들이 탁현미 문제에 대해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아닌 걸 알면서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 된 겁니다. 박능우 보건복지 장관 후보자의 질의응답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자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여성복지 정책에 반하는 탁현민 행정관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인사를 건의를 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특정한 부수에 있는 사람을 머리 너무 굴리지 마시고요. 단답형으로 대답하세요. 하시겠어요? 마시겠어요? 그것만 하세요. 예,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저희가 보더라도 계속해서 내가 여기서 탁현민 건의한다고 했다가는 또 여가부 장관 꼴 나니까 그런 말을 절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저 박능우 후보자는 정말 정연백 장관보다 훨씬 더 모자라 보입니다. 아니 예. 저 자리에서 자기가 보건복지 행정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성이 있고 열심히 할 의지가 있다면 탁현민 행정관 사건에 대해서 저 정도 자기 입장을 소신을 필요를 못합니까? 전형적인 눈치 보기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제가 볼 때 저것만 봐도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사 풀 안에 들어있는 그 핵심 서클 안에서는 탁현민 행정관은 정말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예요. 감히 이 부분은 이게 영민이 건드리는 게 아닐까.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 장관 후보자 저렇게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좀 안타깝고요. 탁현민 씨 이야기가 지금 우리 돌직교에서 거의 매일 나오잖아요. 우리 정성희 의원님 의지에 따라서. 그런데 예. 정말 탁현민 소리 들으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 탁 치니까 억하가 죽었다는 말 있잖아요. 예. 그 1987년에 유명한 박동철 치사 사건 때 나온 이야기인데 탁현민 씨 치면은 문재인 정부가 억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탁현민을 비유하면 비유할수록 문재인 정부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탁 치면 문재인 정부 삽니다. 제발 다른 분들 눈치 보지 마시고 그리고 탁현민 씨 스스로도 정말 자기가 무슨 큰 위대한 사람이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세상에 사퇴하는데 시간을 정해주지 않고 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최근에 조대 후보자 깔끔하게 문자로 사퇴하고 바로 나갔습니다. 사퇴는 사퇴를 표명한 순간 나가는 겁니다. 왜 적당한 때 나간다고 합니까? 적당한 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예.